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집에 저랑 엄마랑 단 둘뿐이에요. 멱따는 나갔고, 호갱이는 아르바이트 갔어요. 이제 저녁을 제가 방금 엄마랑 같이 외식으로 먹고 들어왔는데, 너 찍어. 나? 굉장해. 왜 찍으면 안 돼? 어? 왜? 아니,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찍으면 되니까. 아니, 왜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랑 저랑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아, 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한 그릇밖에 안 먹어가지고 배가 안 차서 라면 먹을 거예요. 뭐? 라면 먹으려고요. 라면 먹을 거예요. 아직 견디면서 먹는 거안 찍는다며? 굉장해요. 굉자매라 말하고 먹방 채널에다 올리는 거임. 어이가 없네. 굉자매야, 굉자매. 밥 사준다 해놓고 국밥 한 그릇 사주고 밥 사준 거래요. 진짜 장난하나. 내 기준에서는 배부르지, 그거는. 엄마 기준 말고 내 기준에 맞춰주면 안 돼? 아유, 진짜.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밤 10시. 아유. 출출하잖아. 원래 밤에 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엄마도 한 젓가락 하실? 아니요. 왜요? 나도 다이어트 중이야. 5월 1일부터 시작하라고. 장난하나? 그 12월 달에 분명히 1월부터 다이어트 한다지 않았나? 새해에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고. 그치, 여러분. 인생은 저희 엄마처럼 살면 돼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라면 끓여야지. 끓여줄 마음 없어? 오랜만에 엄마가 끓인 라면이 먹고 싶은데. 한 그릇에 얼마?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그냥 라면은 제가 직접 끓여 먹는 걸로. 끓여볼까나? 오늘의 라면은 어덩텅텅 농심너구리. 밥 먹고 왔으니까 가볍게 10개만 먹자. 왜? 가벼워. 너구리에 다시다 2개. 다시마 2개. 럭키. 오늘은 운이 좋겠군. 설거지는 엄마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라면 끓이니까 설거지는 엄마가 해야지. 뭔 소리야? 설거지는 엄마가 할 거예요. 나 어저께 새벽에 꺼내 먹었어. 그리고 아이고 씨. 양이 너무 줄었나? 티났어? 김치 엄마가 담갔길래 어저께 있길래 꺼내 먹었거든요. 근데 없다고 지금 뭐라 해요. 그래놓고 가족들 다안 먹어가지고 김치 쉬거나 상하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왜안 먹었니? 진짜 어이가 없네. 오랜만에 보는 대왕접시. 약간 이거 얼마나 큰지 감흥을 못 하시는 분들께 이제 크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에 한 20배 정도? 완성! 가자! 호왕. 자, 여러분, 요렇게 너구리 라면 10개 끓였고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구리는 살짝 좀 불려 먹어야 돼. 인정? 왜 인정 안 해줘, 엄마? 네가 먹는데 내가 인정해. 와, 면에 국물 제대로 뺐어. 와. 왜 라면은 밤에 먹는 게더 맛있는 거지? 웬일이야? 김치 맛있는데, 엄마? 주부구단, 그냥, 엄마는 그냥 소세지. 그 실은 할머니가 한 거야?
어쩐지 맛있더라. 내가 한 거야. 할머니가 한 거잖아. 아니야, 내가. 이거 냉장고에 봉투에 싸져 있는 거 봤어. 네가 뭘 봐? 봤어, 내가 할머니 댁에서 갖고 온 거. 할머니가 양념만 해줄 때 손맛은 내 거야. 와, 나 오늘 라면 제대로 끓였다. 아니야, 다이어트 해야지. 그게 제일 열받는 거야, 엄마. 라면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 해놓고 어? 다 끓여놓으니까 한 젓가락만, 이게 제일 열받는 거야. 아, 앉아있어. 그래도 한 젓가락만 먹어봐야지. 딸내미가 오랜만에 끓여. 아, 뭔 소리야. 엄마 먹으라고 끓인 거 아니라고. 멱다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가져가. 야. 맛있긴 하겠다. 한 젓가락만 들어가세요. 한 번쯤은 정이 없지. 너하고 나 사이에. 저희 비즈니스잖아요. 어? 내 집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지. 우리 집 비즈니스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지. 비즈니스네. 아니야, 우리 집이지. 자, 국물도 촉촉하게. 와, 파김치. 밥 먹고 오네, 맞아? 와. 근데 너 양 줄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줄은 건데? 열 봉지가 줄은 거야? 요즘 댓글 엄청 많아, 양 줄었다고. 왜? 응. 양 줄은 게 열 봉지야? 새삼스럽게. 솔직히 엄마 봐도 나 예전보다 덜 먹지 않아? 줄여야 돼. 좀 더 줄여야 되나? 아, 솔직히 엄마가 한 봉지는 먹었어. 한 봉지는 안 된다. 한 봉지야. 나 짧아서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입 길이가 짧은 거지?
와. 술 안 마심. 와, 면이 계속 나오는데? 와, 이거 다시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라면 10봉지 맛있게 먹어봤고요. 저는 일단 국물은 조금 남겼어요. 왜냐면은 내일 또 촬영이 있는데 지금 거의 밤 11시가 다 돼가가지고 이거 먹고 자면은 엄청 부을 것 같아서 국물은 오늘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너구리 면에 국물이 잘 스며들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밤이라서 더 맛있지 않았나 싶네요. 자, 오늘의 설거지는 밥 사준다 해놓고 국밥 한 그릇 사주신 저희 어머님께 바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빠의 설거지 해. 아빠의 설거지 하니까. 장난해? 장난 아니고 장렬세. 빨리 설거지 하라고. 아, 여러분, 나는 진짜 제가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네. 나는 진짜, 무슨 소리야. 내가 한다 했는데 엄마가 괜찮아. 싫어해. 어째?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와, 불륜을 만드네 사람. 한번 해달라고 진짜 해달라고 툭 한번 던졌는데 엄마가 한다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했는데 엄마가 해준다며. 안 해주면 아주 협박을 해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막 카메라 꺼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